꽤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뒷면까지 전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비토닉이라고 로고까지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폰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제가 장착한 모습,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전화를 통해서 전화 통화 품질이 어떤지, 네, 그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어떤 블루투스 이어폰이냐 하면은 합리적인 금액에 프리미엄 가죽 크레딜이 적용된 앱코 비토닉 블루투스 이어폰 E100 제품입니다. 네, 제품 코드명을 E100라고 불러야 될지 E100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네, E100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죽이 적용됐다라고 했잖아요, 크레딜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품부터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색상이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블랙 색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개봉을 하면 이렇게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 재질 자체가 가죽이에요. 꽤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뒷면까지 전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비토닉이라고 로고까지 박혀 있습니다. 이 재질은 PU 가죽 재질이라고 하니까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레딜 말고 이 안에 있는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IPX 5등급의 방수 등급으로 생활 방수가 지원한다라고 해요. 평소 밖에 다닐 때 너무 예민하게 안 다녀도 될 것 같은, 네, 딱 그 정도의 생활 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네, 충전은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고, 여기 상품 구성을 좀 더 보면 네,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네,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저 제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가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이 크레딜 무게는 38.5g, 그리고 이어버드 같은 경우는 각각 5.5g입니다. 충전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크레딜 배터리 같은 경우는 5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 안에도 역시 6mm 다이나믹 사운드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었다 보니까 네, 소리가 전체적으로 웅장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사용시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이어버드를 크레딜을 통해서 한 4회 정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한 2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어버드 하나당 한 5시간 정도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쪽에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단에 마이크 하나, 이렇게 해서 듀얼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대형 FPCB 안테나로 강력한 통화 성능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이 듀얼 마이크 같은 경우는 MEMS 듀얼 마이크로 통해가지고 통화 시에 노이즈 캔슬링이 동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조금 더 상대방한테 깔끔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쪽에 마이크 하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네, 하단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는 PAU1603이라는 블루투스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제 5.0이 적용되어 있고, 이 칩셋을 반영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연결했을 때 소리가 막 여기 메인 이어버드를 통해서 막 소리가 전송되는 게 아니라 각각 소리를 동시적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은 딜레이가 다른 일반적인 이런 메인 유닛을 통해 소리를 전송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개선되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컴팩트한 점, 네, 그 점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으로 마감도 괜찮고 이어폰도 되게 괜찮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네, 매우 고급스럽죠? 자, 그러면 제가 아이폰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을 시킨 다음에 제가 장착한 모습,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전화를 통해서 전화 통화 품질이 어떤지, 네, 그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이 스티커가 바로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제품 받고 나서 이 비닐을 이렇게 띄워주고 다시 이 크레딜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동작을 하고, 여기 하단 보시면 이어버드가 장착되어 가지고 이 LED 현재 충전 상태를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 아이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 크레들에서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빼자마자 바로 페어링 상태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착을 했을 때는 네, 각각 좌측 우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인이어 방식의 네, 이어폰이어가지고 안에가 곰으로 꽉 막힌 느낌이 듭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호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귀 사이즈가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제가 아까 전에 제품을 소개해드리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어 팁들이 있으니까 귀 크기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착했을 때 모습은 네,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네, 이렇게 흡사 막 에어팟 1세대 2세대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고, 색상 자체가 저는 블랙이다 보니까 네, 되게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여기 이 검은색깔 표시들이 있죠? 이 전원 표시처럼 생긴 거. 네, 여기가 조작 버튼이니까 매뉴얼 보고 이런 것들 뭐 재생이나 통화를 받거나 뭐 일시정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노래를 한번 재생하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소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스 음이 좀 잘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약간 편안한 느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이게 100% 여러분들께 잘 전달 드릴 수는 없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최대치까지 올리고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도록 재생을 해봤으니까 구입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다음은 전화통화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전화통화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여기에다가 통화를 하고 네, 녹음 버튼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네, 지금 전화통화는 네, 블루투스 이어폰 에프코 비토닉 200 제품을 통해서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잘 통화가 될지, 어떤 식으로 잘 녹음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단 녹음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변 환경 자체는 꽤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가볍게 좀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한다, 아니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통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준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화통화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장착한 모습과 그 다음에 사운드 테스트, 전화통화 품질 테스트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전화통화 시에 사용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환경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그냥 좀 괜찮은 수준의 블루투스 이어폰, 네, 그걸로 통화했을 때 네,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통화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통화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프코 비토닉 전화 통화 시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E100 제품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댓글을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네,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